전체적으로 좀 밝았으면 좋겠습니다. 예예. 예. 그럼 저희가 다음 주까지 시험 가지고 오겠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걱정 마세요. 예. 이 디자이너분이 여기 주 고객층인 애엄마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. 아, 애엄마세요? 예? 아니, 아직 결혼은 못했고 조카를 자식처럼 돌봐주고 있는 이모입니다. 아, 예, 예, 예. 아, 그럼 전 사무실에 가실 테니까 천천히 둘러들 보고 오세요. 예. 예. 응, 일로 와봐. 우리 이거 하자. 아까부터 나 이거 하고 싶어 죽는 줄 알았잖아. 아유, 사장님, 일하러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? 왜? 현장 조사 차원에서 하자는 건데. 하자, 응아. 아, 됐거든요. 애들이 나는 걸 유치하게. 왜? 너 나한테 질 것 같아서 그러냐? 자식, 미리부터 겁먹기는. 하긴 너 같은 애송이는 나한테 잽도 안 되지. 해요, 해. 야, 점수 많이 내기다. 어? 꽃대를 보여주마. 점수 차이 나는 것 좀 봐. 넌 나한테 잽이 안 된다니까. 한 번 더 해요. 또? 이제 그만. 안 할래? 재미없어? 아, 왜요? 그만해, 웅아. 내가 봐도 사장님이랑 너랑 레벨 차이가 엄청나다, 야. 어떻게 점수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냐? 그러니까. 넌 아무래도 나한테 안 된 마. 가자, 영재 씨. 사진 좀 찍어야지. 영애 때문에 괜한 승부욕 발동한 기웅이다. 아유, 어머. 죄송해요. 예, 걸레만 빨고 금방 나갈게요. 예. 참, 애들 피자 시켜달랬지? 커플 도장을 다 찍었나? 어머. 용서해 주십시오. 용서? 용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내 자식 눈에서 눈물 뽑고 당신은 온전할 것 같아? 두고 봐. 당신 눈에선 피눈물 나게 해줄 테니까. 어쩜 좋아요. 네가 샀다고 그러고 피자 한 판 사줘. 죄송합니다, 윤 과장님. 제가 월급 타면 꼭 갚을게요.